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엄청 잘 다루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기계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떤 기계의 어떤 그런 걸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따라가려면 멀어서 제가 하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시죠. 경수도 하실수나요? 아, 저 잘 합니다. 그래 잘 하는데 저기 한번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들은 시동 걸면 다 에어컨 뭐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여름철로 이렇게 엄청 그 엔진 열기하고 또 저 뭐야 날씨하고 합하면 온도가 정말 높습니다. 저 트럭타 아니요. 야 그래가지고 먼지도 나고 하는 걸 좀 이래 아들한테 맡기기는 그 부모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잘합니다. 정말 잘합니다. 천천히 해도 되겠어? 어? 천천히 해도 돼. 차들이면. 자기는 저 가가지고 요거하고 미생물 쳐야 되니까 미생물 통에 담아놔, 두 통. 미생물이 어디 있어요? 창고. 창고에 그냥 물버 갖다 놔야 돼. 가자. 미생물 소독해야 되니까. 소가 이제 소도 이제 자리가 편해야지 이제 잘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계속 해가 뜨고 이제 맑으면은 이게 자연으로 이제 잘 증발해가지고 이제 치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장마 때는 좀 많이 쳐주고 그렇게 돼서 예. 오히려 장마 때 바깥에 할 일은 없는데 우산은 할 일이 많고 그렇게. 미생물이 없어. 그냥 소독만 해야 돼. 아 이제 미생물 그 정말 네. 없다고. 네. 센터에서 갖고 온 게 다 떨어졌어. 그게 저 뭐 센터가 저 뭐야 30m 만든다 했으니까는 이제 요거 치고. 그러니까 이따 그냥 바로 뿌려야 되겠어. 바로 뿌려야 되겠구만. 네. 그냥 소독만고는. 소독만. 소독 계속 해야 돼요. 예. 네. 그래야지 이 균이 다 죽고 이러니까 소독은 계속 해요. 우사 칠 때마다 해야 돼요. 힘들죠? 중군이 오기 전엔 계속 두려했어요. 예, 저 이제 뒤에서 뒷일 하고 아버지는 이제 그 기계 가지고 치고 그 이제 중군이 오니까 둘이 하고 나는 이제 애따만큼 한 번씩 하고 그러죠. 예.
이제 번식후 이제 속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시즌이라서 송아지가 예, 한 2주일에 한 번씩 낳고 있어요. 아 귀엽죠? 그렇죠? 새끼수 나오면은 애들이 약간 멍청하거든요. 저 멍청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개나 개도 멍청한 거죠. 약간 멍청하고 이렇게 손을 타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예. 아무튼 우사를 한 번 더 가게 되죠.